더 좋은 게 떠오르면은 선생님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. 계속 고민을 할 테니까. 자, 그 다음에 올해는 아무래도 좀 세계지리가 뭔가 지금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 대비 요 기출이다. 그 다음에 모의고사다 교재의 출간도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. 떠오른 게 뭐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선생님들 흉내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그때 몇몇 선생님들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 영광이게도 그 친구가 흉내내는 네다섯 명 선생님 안에 제가 있던데 계속 그 친구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내가 저렇게 수업을 하나 잘 몰랐거든요.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네요. 자,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요. 갑자기 수업 잘하다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.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래서. 근데 더 좋은 게 떠오르면은 선생님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테니까. 저렇게 수업을 하나? 몰랐거든. 유튜브에 보니까. 자, 이것도 선생님이 올릴 예정입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면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작년 대비 이 세계지리가 여러분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이다, 그리고 모의고사다 책의 출간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입니다. 방금 생각나게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몇몇 선생님들은 흉내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. 몇몇 선생님들은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 영광이게도 그 친구가 흉내내는 네다섯 명 안에 제가 들어있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? 난 몰랐거든? 근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러고 있네요. 자, 선생님 수업 특징은요. 수업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익숙해집니다, 여러분들. 괜찮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게 이제 여러분들.